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맵 중에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이 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 공중,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없고 공중에 섬들이 떠 있고 그 섬을 하나하나 탐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용을 잡는 맵인데, 이런 맵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이런 맵 스타일의 맵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맵을 골라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딱 일자로 모든 섬들이 전부 다 일자로 되어 있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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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업을 끝내면 바로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다음 거가 원래 보통 이런 맵들이 옆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길도 새롭게 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어디부터 갈지 몰라가지고 괜히 어려운 곳부터 가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순서대로 가면 된다는 맵이라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드래곤을 잡는 게 최종 목표를 알고 있고, 이런 맵을 제가 좀 좋아해요. 약간 한정된 자원? 원래 되게 마크가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즐기는 거는 애초에 야생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야생에서 말고 또 다른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애초에 좀 한정된 자원에서 즐긴다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 해가지고 오랜만에 즐겨보기 위해서 이런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위해서 맵을 다시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스카이라인이라고 뜨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일단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스럽게 나무부터 캐겠습니다. 지금 섬들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오, 다이아몬드도 있네? 내가 아직 상자를 못 봤거든요? 일단 각자의 특징이 있고 스포너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했어. 저기 사막이 어떻게, 사막만의 특징이 있는 게 뭐가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그 스포너가 있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옥 같은 경우 가면 지옥 스포너에서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즐겨볼 수 있겠죠? 얘 잠깐 어차피 지금 안 먹을 거니까 가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떨어뜨릴게요. 야, 가.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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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비비비. 가. 가. 방해돼. 절대 안 가네. 사탕수 칠 것 같아. 방해돼. 얘네 나중에, 지금 스포로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싶으면 그때 먹으면 돼요. 지금 떨어뜨려. 빠이빠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암이 없으면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길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설마 그런 건가? 여기에 바닥에 있는 자원들을 전부 다 캐가지고, 이게 전부 다 캐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 거 다 캐면 저기 있는데 어렵지 않고 저기 거 다 캐면 저쪽이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 길을 계속 캐면서? 야, 이거 좀 신박한데요?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지 말라? 신선한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길을 바로 연결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맵에 이런 맵의 특징, 이런 맵의 특? 당연히 맵에 상자 있음. 맵에 상자 없을 수가 없음. 여기는 우물인데 용암 여기 있다. 잠깐만요. 저기 용암 푸고, 그럼 조약돌 생성기 만들 수 있네. 아래쪽에 바로 상자 있음. 잠깐만요. 게이드. 오케이, 상자 바로 발견했죠. 좋아하죠? 이번에는 이거 있고 모래랑 사탕수수랑 소련장 있네요. 이런 맵이 상자 찾는 맛이 있어. 일단 지금 용암 양동이를 얻어왔으니까, 이래서 양동이를 처음에 줬구나. 모든 퍼즐이 맞아가. 자, 일단 갑니다. 저 아래 철블록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본 거라면? 철블록도 있는 것 같아서 저 어떻게 했냐, 철블록을? 이거 약간 어렵게 해놨구만. 잠깐만요. 제일 이거 너무 이것도 그거다. 이게 구별할 수 있거든? 약간 캐는 속도가 느려. 아닌가? 뭐야? 위더 스켈레톤 머리 있는데? 머리는 왜 주지? 가져가고. 이거 캐기 뭔가 아까운데. 죽여. 자, 겁나요? 잠깐만. 스포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벌레가 아닌데? 좀벌레 스포너가 아니라 스켈레톤 스포너인데요? 이거 좀벌레다. 때리는 속도. 이 마크 고인물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이게 좀벌레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 이제 밤이 오거든요? 불안해 죽겠어요. 템 두고 올까? 건 만들어야겠다, 이거. 잠깐 기다려봐요. 이 아래 석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거짓말처럼. 석탄은 캐고 가자. 석탄을 캐서
횃불을 만들어야겠어요. 횃불 만들어서 나이스 상자. 어! 어! 그죠! 횃불을 만들어서 이거 끄면 되거든요. 오오! 야 잡혔다. 잡혔다. 야, 죽일 거면 빨리 죽이던지. 나 안 떨어지게 죽여 제발. 템 먹을 올 테니까 제발. 그치? 자 해서요. 어! 잠깐만요. 아 여러분, 그럼 말로 할까요? 여러분 제발요. 어? 잠깐만, 인벤스에 본 거 같은데? 다이어 봤나? 잠깐만요. 이건 내가 인벤스에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벤스에 한 거 아닌데. 이렇게 화살 나오? 이거 횃불 이렇게 설치하면 더 이상 이제 못 나오거든요? 잠깐만. 인벤스에 보였어. 제발. 아 맞네. 아 개쫄았네. 아니 이거 인벤스에 하면 재미없는데. 방금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부터 그냥 제가 인벤스에 풀어버릴게요. 인벤스에 하면 재미없지. 풀어버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맵이 떨어지면서 자원 잃어먹고 그렇게 하는 맛이거든요. 근데 아 이유는 알 것 같아. 좀비 스포너랑 동물 생성기 받았고 다이아몬드 받았고 돌 받았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 이걸 했는지, 인벤스에 했는지. 자원이 너무 적잖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약간 플레이 망하지 않으라고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눈지형이랑 나무. 오케이. 아 이거 약간 집에서 막 여러 가지 자원 구해놓고. 오씨 깜짝. 불꽃 소환 되는 곳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무도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원하면 다른 섬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가. 푸꼬마 미안하다. 여긴 내가 살아야 될 곳이다. 미안하다. 잘 가고 밀어버리겠습니다. 푸꼬마 때리면 절 때려서 때리면 안 되거든요. 꺼! 마크 꺼! 나 지금 인벤스에 뭐 아니야.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마크를 껐다 키면 때린 걸 잊을 거거든? 한번? 오씨. 나 눈캐다가 갑자기 하얀색 부채 나와서 당연히 눈인 줄 알았잖아.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다 잊으셨죠? 모든 걸 잊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섬은 정글. 아마 느낌이 맞는 것 같죠? 정글 사원인 것 같죠? 정글 사원의 아래쪽에 분명히 이렇게 뚫려있는 게 느끼다 와. 아 잠깐만. 오씨 때렸는데 몰라 그랬나? 나 그 정글 사원 원래 마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 원래 정글 사원 안쪽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에 원래 이건 아닌데 상자가 있고요. 오케이. 뭐야, 레드스톤이랑 피스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술모가 있나요? 오케이. 자 쌍앵무새. 쌍무새 가능. 쌍무새 있으면 쌍무샘. 앵무새 넣는 거 잘했다. 늑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굳이 앵무새로 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약간 꿀잼이네. 쌍무새. 오! 쌍무새와 함께. 잠깐만요. 머리 하나 또 나왔거든요. 이거 위더 잡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미안. 위더 잡으라고 일부러 머리 두는 것 같은데. 솔직히 위더는 용 잡아보고 한번 볼게요. 약간 섬 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쪽에서도 충분히 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말 스포너. 말이 많이 뜨는 거 보니까 땄고. 말 떨어뜨릴게. 말 안 때리니까. 오케이, 지금 야 나 끝났어 진짜로. 지금 이제 여기 지친 참나무도 갔다 오면 지친 참나무가 이제 마크에서 이제 오버월드 쪽은 거의 다 끝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옥인데? 다 했는데? 이게 버전이 낮아서 판다랑 그런 거 없는 버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맵이 간단하네. 와 맞다 점프했어. 잠깐만 나 실수 점프했는데. 뭐야 어? 저 갑자기 점프 버튼을 두 번이나 연달아 눌렀는데요? 아 진짜 의도한 거 아님. 나 갑자기 내가 뭐에 홀려서나 간단하네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기 갔다 오고 나서 하면 10분 안에 끝나겠다 머릿속에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프 버튼 내가 눌러버렸음. 일단 이래서 인벤세이브를 넣어놓은 거긴 해.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안 돼서. 근데 아니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자 이거 도끼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마침 여기가 나무도 많잖아. 나무로 이제 길 이으면 되거든. 이제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나 왜 그랬지? 점프 버튼 왜 눌렀지? 나 자동 점프 켜있나 혹시 설마? 잠깐만. 어 꺼져 있는데? 꺼짐이라고 잘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어요. 나도 왜 나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나 이렇게 마크에 허접한 실수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점프 버튼을 눌러서 내가 떨어지는 동안 우리 앵무새들은 잘 살아온 것 같다? 진짜 맵이 어마무시하게 간단한데 어마무시한 실수를 했어. 얘들 안녕. 어? 뭔 소리지? 어, 잠깐만. 이거 변명자 소리다. 망했다. 거짓말처럼 여기 오기 전에 점프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타이어검 날려먹었는데? 철갑 봐라. 이거 소환사 소리도 오씨. 야 하필 거기 숨어있냐. 야 약간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느낌이었어. 까꿍했다고. 아, 야 또 까꿍할 거지? 어. 어 없다. 없는 거 아니? 오케이. 상자부터 찾아보자. 상자 뭔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왜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리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잠깐만. 야 어떡하냐 이거? 애들 지금 모르긴 하는데 내가 이걸 캐는 동안 머리 위에 스폰 됐거든요? 괜찮아 죽어도 돼. 괜찮아 죽어도 돼. 일단 아래쪽에 상자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죽어도 돼. 해버릴 것 같아. 해버릴 것 같아. 아니 이때까지 씹다가 변명자 뭔데? 저 이렇게 하면 안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그 스켈레톤 할 때도 이렇게 해둔 이유가 있어요. 안 나오기 때문이었군요. 자 안 나올 거야 이제. 올라가 보자. 뭔가 위에 쪽에 있는 것 같아. 상자 없어. 다 찾았다. 이런 맵을 수없이 많이 해본 정말 마크에 엄청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바로 간단하지. 물론 오케이 불사의 토템 아까 말해줬긴 했는데 불사의 토템 좋고요. 근데 떨어져서 죽는 거는 불사의 토템이 발동을 어차피 안 한단 말이야. 떨어져 죽는 거는 그래서 용자 볼 때 쓰게 집에다 두고 오자. 아 얘 집을 근데 슬슬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집이 굉장히 멀어. 다음은 바다. 바다 쪽이 딱 봐도 바다 신전이라서 가디언들이 스폰될 것 같은데 가디언들 말고는 스폰될 게 없잖아? 가디언들 솔직히 쓸데 없는데 아래 한번 캐봐야겠어. 이때까지 여기 있네 상자. 이때까지 지독한 패턴을 보면 이런 곳 말고 숨겨질 데가 없어. 그리고 상자 안에 와우! 황금사가 좋은 거. 젖은 스펀지, 프리즌 마린, 오케이. 하나 가자. 오, 야, 상자 가디언 스폰됐다.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괜찮? 집에 또 갔다 오죠? 일단 지옥까지 길을 이어놓고 엔더까지 길 이어놓읍시다. 이거 뜸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낼 거면 지금 바로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저쪽에 그 지옥, 아 지옥이래. 그 엔더 쪽에 제가 엔더 수정도 아까 전에 맵 리뷰하면서 봤는데 한 3개밖에 안 남아있었거든요? 엔더맨이 분명히 저 엔더 쪽에 뜨겠지? 뜬다고 치고 이쪽 지옥에는 분명히 블레이즈가 뜨겠죠? 블레이즈 뜬다고 치고 하면 엔더 구슬도 엔더의 눈 엔더의 눈도 금방 만들 것 같아서 오씨 뜸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슬라임이랑 이 위쪽에 어? 어? 지옥문 만들 수가 있게 되겠네? 지옥을 가야 되나? 설마? 어? 뭐야? 어! 아 무새야 내려 나와. 무새야 거기 가지마. 야 무새야 일로와. 무새 올라. 아니 무새 올라. 무새 올라. 올라 그지 무새 올라. 테레포스 오케이. 다이아몬드 두 개. 안장은 없지만 이거 갚아. 원래 이쪽에 원래 블레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블레이즈가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보니까 혹시 일부러 지옥문을 가 지옥을 가라고
블레드 스폰을 안 돼 있나? 스폰 없나? 그건 너무한데. 후계성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어내가지고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없단 말이야.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엔더를 가보죠. 엔더의 눈이 엔더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자에 가보는 게 먼저 맞을 듯. 뭐야 소리 들린다. 잠깐만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은 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 소리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저쪽에 얼음 섬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저기 있었었나? 갑자기 생긴 거 아닌가? 쏜다 자 위더 스켈렛 놀라 그래요? 괜찮아요. 저 지금 와 이거 돌아갈 수 없겠는데? 집에 갈 때는? 잠깐만 집에는 돌아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일단 탐험 다 끝내야 된다. 이쪽에 뭐가 있는지 보고 얼음섬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얼음섬에다 집 지을걸. 왔다갔다 편하게. 좀 안 좋았네. 어? 좀비 있나 본데? 어? 아 여기에 스트레이가 있네. 어 미안. 자 여기에 스트레이 하나 들어가는 길. 아! 어? 자자. 어? 아 잘 썼다고? 여기 침대 있어. 여기 그거야. 이거 그거 그 뭐였지? 이거 이름이 뭐 대충 지하 감옥? 이걸로 안쪽에 있는 그 감옥이거든요? 오케이 여기 있네. 이것도 있네. NPC도 존재하고 이거를 해놨네? 생각보다 디테일한데요? 이것까지 해놓고. 오 깜짝! 오 잠깐만! 야! 아! 내 무새! 다갔어. 내가 열심히 키우는 거였는데. 가라! 아이 가라! 아 짜증나네. 은무새 결국 다 죽었네. 이거 조금만 이동시키면 잘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오케이 굿 바로 자고 엔더까지 갔다 오죠? 이렇게 되면 여기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갖고 온 곡괭이는 나무 곡괭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무 곡괭이라서 이 안쪽에 분명히 상자가 있을 거야. 그 상자를 찾아야 돼. 이거 보통 이런 용암 안쪽에 넣어놔. 보통 이런 용암 안쪽에 넣어놓기 때문에 난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없네요. 아 까비. 뭔가 맞을지 알았는데 아깝네. 오 찾았다. 아 예상대로. 오케이 자 예상대로 흑여석 아래. 아 나 이 맵은 약간 제작자의 심리를 읽는 내 루트 영상인데? 제작자의 심리를 모두 다 읽습니다란 영상이야 이거. 내가 찾고도 나는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찾고도 좀 웃기네. 다 맞춰버리네. 좀 겁나요? 상자 부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흙에서 부시자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 수 없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없이는 맨손으로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발. 오케이 상자만 떨어진 것 같죠? 거짓말처럼? 다이아몬드 블록 있네. 미쳤네. 아 근데 엔더의 눈은 없었다. 결국엔 엔더의 눈은 그럼 구해야 된다는 얘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뭐야? 오 뉴야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이거 나 지금 이거 진짜 완전 상상도 못해서 얼굴 긁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거짓말처럼 양을 약간 포션 여기 있네. 어쩐지. 아 오케이. 아 어이가 없네. 얼굴 긁고 있었는데 여기다 상자 설치해가지고 상자 지금 탭 넣어놓으려 했던 건데 깜짝 놀랐네. 우선 밤이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죠. 엔더맨이 나오는지랑 그리고 블레이즈 가루 구해야 되고. 어? 뭐 스폰 됐다. 어? 엔더 마이트인데? 엔더 마이트면 어? 엔더맨 스폰 됐다. 근데 엔더마이트랑 엔더맨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싸운다고 표현해야 될지 엔더맨이 일방적으로 잡는다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구조를 해볼게요. 어? 안 잡네? 잡아야 되는데? 야 엔더맨 뭐해? 안 잡고 뭐해? 야 죽으면 죽고하면 지금 무조건 죽는 거고요. 저 갑바 안 입을 거거든요? 혹시나 하여? 오 야 거짓말처럼 좋은 게 침대까지 있어가지고. 야 이건 제작자의 의도가 좋다. 일부러 침대를 준 거 같아. 지금 엔더맨은 싹 사라졌고 내가 죽으면서 없어졌나 보네. 왜 스폰 안 되지? 아까 자연스럽게 스폰 된 건가 엔더맨?
아 스폰 됐다 스폰 됐다 오케이 스포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딘가에 얘는 제가 지금 잘만 때리면 다 가능해요 아 엔더마이트 때문에 이거 엔더마이트 때문에 그럼 아우 엔더마이트만 없었지만 쉽게 잡았는데 엔더마이트가 스폰돼가지고 오케이 죽였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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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실력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상의랑 바지 입으면 쉽겠죠? 이거 블레이즈만 잡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아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빡세게 하니까 힘드네 일단 근데 사실 진짜 엔더 진주는 얘한테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얘한테 구매 한번 해보자 얘한테서 아 금이 필요하네 금이 하나가 없.. 아 구워놓은 거 있는데 구워놓은 거 안 들고 왔어 좀비 고기나 구워놓은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할게요 빠른 포기는 빠른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안에 어 여 위에도 스폰 되네 아니면 원래 여 위에 스폰 됐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이러면 좀 간단해지긴 하죠 이러면 좀 간단하지 아? 제가 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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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형 형 어디 갔어요? 형? 형 아 형 거기까지 가지 마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제발요 아, 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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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스폰 되면 얘는 지금 내가 갑바가 없던 거고 다이아 갑바 입고 해도 될 것 같아 다이아 갑바 입고 하자 오케이 자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아깝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바지 만들고 자 검 만들고 왜냐면 철 검을 만들면 방패를 못 만들었다 방패 이렇게 굿 완료 이대로 이대로 이제 다시 파밍 오! 와 예측하지 못했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대로 가서 다시 파밍하면 돼요 이번에 또 여기 없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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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컷 컷 컷 컷 아 이거 믿으면 죽겠다 이거 템은 안 되겠지 괜찮아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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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패 방패 으아 자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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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들어와서 싸워 제발 좀 들어와 좀 싸워 얘 죽었다 컷 컷 컷 컷 얘 죽었다 컷 컷 컷 컷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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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벽하죠? 다이아 갑바 입은 보람 있죠? 아니 왜 위에도 스폰데? 아까 이때까지 아래까지 아래 스폰 되지 않았어? 자 하나 돌검 돌검 이대로만 플레이하면 돼 이렇게만 플레이하면 문제 1도 없어 우와 여기도 있었다 어쩐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케이 포화 속으로 하나 달성 하나 이거 이제 두 개만 더 있으면 돼요 아니야 어? 아까 전에 물약 쪽에 블레이즈 가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약 대문에 내 기억이 맞다면? 잠깐만요 하나만 더 구하고 바로 제조대로 뛰어보자 어. 자 불이 붙었는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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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패 방패 죽어 제발 죽어 오케이 떨었다 오케이 자 4개 4개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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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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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만 들어가면 돼 집에만 안착하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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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뭐야 넌 뭔데 넌 뭔데 넌 뭔데 저기 가 됐다 어 자 제발 기억이 맞기를 제발 제 기억이 맞기를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럼 여기 안에 오케이 두 개 있었고 다 모았고 진주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스켈레톤 토 여기 스레이터 초반됐거든요 또 나 칠라고 했다 죽여놓자 방해돼 얘 죽여라 죽여라 지금 이제는 다시 가서 다이아 검을 들고 있으니까 방패도 갖고 있으니까 엔더맨 그냥 잡자마자 바로 엔더월드로 뛰면 돼요 완벽한 판단이었다 자 진주 진주 진주만 구하면 돼요 하나 나이스 진주가 잘 안 나오는 편은 안 나왔어 생각보다 엔더맨이 잘 나오기만 하면 금방 구해 두 개 오케이 나이스
고기 먹고. 일단 잠깐 집에 원래 있던 구역에 갔다 와서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앵무새도 가지고 왔고요. 이걸로 사자. 다시 해보자. 구매 노려봅니다. 뭔가 이 맵이 마크를 잘하는 사람은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플레이하기 나쁘지 않아. 오케이, 다 구했다. 플레이하기 나쁘지가 않아요. 거짓말처럼 다 딱딱 됐어. 뭔가 야, 나 뭔가 계산한 것 같아. 이 맵 진짜 잘 모르는데,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둘러본 게 전부인데 계산대로 하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요, 용은 못 잡아요. 저 솔직히 어? 잡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근데 잠깐만,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냐? 이 침대 10개면 잘만 플레이하면 죽일 수 있어요, 용. 이거 어떻게 딱, 나 뭔가 운명적인데 이거 깰 건가 보다. 가자. 혹시 몰라 주변을 보고. 안쪽이 아니, 아 뭐야, 안쪽이었으면 더 곤란했다. 오히려 저 곡괭이 안 들고 왔잖아요. 곡괭이 없었어가지고 안쪽에서 더 큰일 났어. 자, 용 잡아보자. 침대빵이면 된다. 침대빵이면 한다. 곡괭이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들고 왔으면 덜 무서울 텐데. 아 제발, 파괴는 이제 잘하는데. 방패온! 어 방패온! 꼼수온! 나갔다 들어오면 몰라요, 엔더맨이 자기가 때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 맞아, 나 레드스톤 블록 가져왔어. 쌓을 걸 생각해서. 거짓말처럼. 근데 문제는 내가 쌓는 것까진 좋은데. 우와! 쌓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쏘지 여기를? 안에가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왼손으로 부셔야 되는데. 제발 다 뜬다. 부셔진다. 아니 곡괭이라. 아 제발 블레스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주지. 하지만 무한 연속이죠. 바로 갑니다. 무한 리플레이로 간다. 무한 리플레이 플레이로 갑니다 지금. 자, 응급이 없어졌어. 아 맞다, 이거 원래 올 때마다 없어지거든요 약간. 혹시나 해서 가져온 블럭들이 도움이 되겠구만. 뜨고. 아 방금 전 거 노린 거 아닌데. 레드스톤이랑 피스톤이랑 작동해가지고 나 올라가게 도와줬음. 이거 하나 더 보시고. 아 블레스 맞았다 이거. 어, 안 맞았나 보다. 아 맞았네. 아 괜찮아. 또 죽어. 또 들어가. 무한 반복이야. 누가 이기나 보자. 난 죽지 않는다. 난 계속 살아난다. 아, 마지막 한 개도 어쩔 수 없다. 꼼수 쓰면서 하자. 지금 제가 이렇게 꼼수를 많이 쓰지 않는데 꼼수로 갑니다. 나갔다 들어오고 나서 바로 치면 데미지 안 있거든요. 자, 꼼수 플레이로, 완벽한 꼼수 플레이로 갑니다. 오케이. 자, 지금 다 푸셨어요. 이제 할 건 다 했어. 이제 침대로만 데미지 넣어서 죽이면 돼. 나 일로 와라. 아, 나 활 내구도 봐라. 활이 있긴 있어서. 어, 또 온다. 자, 내구도 있어요. 아, 침대빵. 아, 침수리가 왜 안 돼? 여기 안 돼. 어, 이거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이거 죽나? 아! 잠깐만, 데미지가 왜 안 들어가지? 큰일 났네, 방법이 없네. 아니, 나 지금 쌓고 올라갈 블록도 없어서 양털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양타자 타고 올라가야 돼. 감사합니다. 아니 야 그래, 양타자 타고 올라가는 게 너도 불만이었구나. 어 그럼 불만 있을 수 있지. 야 저 지금 용의 도움으로 여러분 올라왔어요. 제 템 어딨죠? 다시 한번 기회. 자 이번에도 죽으면 포기하자. 나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오케이. 아 이건, 야 이건 살아야돼. 또 죽어 바로. 아 어쩔 수가 없다. 아 아깝다. 아 이번 재밌긴 재밌었네. 막판에 솔직히 초반에 약간 로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 약간
일자로 오는 거에서 뭔가 좀 특이한 게 별로 없고 그냥 바이오 오는 거라서 그냥 편하다. 원래 항상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어렵고 재밌었나 봐요. 편하기만 했지 그렇게 재미는 별로 없었었는데 막판에 왔을 때 템이 없는데 역시 한정된 자원으로 하는 건 진짜 재밌어.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조금 아쉽긴 하네. 거의 가능했는데 화살이랑 많이 준비하고 활 준비했으면 그래도 어른도 플레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옥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지옥 와봤는데 다를 거 없네요. 그냥 지옥이네요. 여기 위더도 한번 소환해보고 위더 소환해서 뭐 특별한 일 없죠?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이으면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바이옴 심지어 이글루까지 표현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한 모든 바이옴을 즐겨보는 으아 내 구세 깜빡했다 즐겨보는 그런 맵이었는데요.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또 다른 재밌는 맵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